궁합을 보려고 하거든요. 네. 성은 김씨고요. 네. 1979년. 79년. 9월 24일. 9월 24일. 남자입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여자는 1981년. 1981년이요? 네. 81년 11월 18일. 11월 18일? 네. 잠깐만요. 그리고 성이 뭐죠? 이씨요. 이씨요. 그 뭐야? 아, 남자분 성함하고 그냥 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남자는 김종민이고요. 네. 여자는 이지선이요. 두 분 궁합이 좀 어떤지. 궁합이요? 네. 부부예요. 부부요? 네. 아니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네, 부부예요. 두 분 궁합이 어때요? 네. 둘이요? 네네. 안 좋은데? 극과 극인데? 극과 극. 극과 극이라고? 예. 네. 이 사람 극과 극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안 맞아요. 우르고 서로가 네. 우르릉거리고 싸우기 바쁘고 하나는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는 쫓아가기 바빠요. 서로 닭 보듯이 서로 간에 닭 보듯이 너는 너 나는 나는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냥 저간에 도망가는데 그 부부라면 안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부부가 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예, 네, 난 부부라고 안 나와. 진짜 부부 맞아? 네, 부부 맞아요. 아닌데? 난 아니라고 나옵니다. 두 분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업 파트너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예, 사업 파트너는 될 수는 있어요. 사업 파트너는 뭐 해도는 괜찮은데 사업으로 어떤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거는 해요. 근데 한 집에 같이 사는 거는 안 돼요. 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고 너는 너 나는 나 해야 돼요. 결국 하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고 하나는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부랑은 쉽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이거든. 안 맞아요. 만약 결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요? 네. 만약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안 될 텐데. 안 맞을 텐데. 안 맞는다? 예. 네. 안 맞을 텐데. 그래서 결혼을 못 했구나. 예. 네. 안 돼요. 누군지 모르죠? 예. 네. 안 돼요. 아, 일단 나중에 썸네일로 보세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궁합이 아예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일을 같이 한다든가 이거는 좀 맞고. 예, 네, 일 같은 거는 놈이잖아. 놈과 놈이잖아. 그 한 집에 사는 거는 부부고. 근데 바깥에 나가는 거는 일단은 놈이잖아. 놈이기 때문에 대화는 되는데 어쨌든 대화도 어째 놈 같이 일할 때도 어쨌든 마찰이 있거든요. 근데 어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안 맞아. 알겠습니다. 네.